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스터디 카페를 설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올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 독서실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서실 사업. 독서실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했을 때 저랑 같이 교류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독서실을 20년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본인 말이 사업을 한 30개 이상 하셨대요. 근데 다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독서실은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독서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독서실이 어떻고 매출은 어떻게 되고 또 어느 정도 노동력이 들어가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하고 독서실하고 좀 비슷해요. 어차피 교육청의 관할을 받고 있는데 이제 독서실은 조금 더 학원보다는 조금 더 프리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독서실이 참 괜찮다. 어떻게 보면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도 않고 청소를 쓸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공부하려고 한 친구가 있으면 한번 전화 오면 둘러봐서 공부하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십시오.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달에 12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괜찮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독서실 사업을 한번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산림기술 용역업을 하고 있죠. 산림기술자를 따고 이 산림사업 설계 감리 업무를 하면서 한계가 조금 맞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처음에는 일을 모르다 보니까 일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부터 이제 납품까지 제가 모든 것을 제가 시작했었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니까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게 잘은 아니지만, 뭐, 잘할 수는 없지만, 이 납품까지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이르렀습니다. 물론, 실수는 많이 하죠. 항상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어떤 한계를 느꼈냐면, 이게 굉장히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더라고요. 왜냐면, 설계라는 것이,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틀립니다. 근데 틀리는데 이게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틀릴 수는 있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돈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감독 부서나 아니면 시공업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이게 사람을 쓰고 싶은데 그 정도의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써서 돈이 되면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가르치면 되는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고 또 그렇게 일할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일을 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다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업무 강도도 굉장히 세요. 왜냐면 산을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무릎도 많이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또 와서 내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정산을 해보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신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돈을 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다른 쪽을 알아본 과정에 스터디 카페를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제가 학원을 해봐서 아는데 망하지는 않아요. 돈도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 스터디 카페를 했던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스터디 보면. 교육 사업은 망하지 않는데 이 스터디 카페는 돈이 좀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고요. 네 번째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 제가 돈에 대해서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과 돈에 대해서 벌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된게 벌써 한 3, 4개월밖에 안 돼요. 한 4,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뭔가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렛츠고! 투자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장 큰 장점이죠. 무인 시스템이죠. 스터디 카페는 사람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독서실은 총무가 있어가지고, 총무가 이제 하는데, 스터디 카페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하고, 좌석 선택하고, 이동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100% 무인은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무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들어와요. 갑작스럽게 뭐, 화장지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변기가 막혔다거나, 어떤 갑작스런 일은 있는데, 거의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적다. 그리고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겠다. 네, 그런 판단이 돼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죠. 네. 이상으로 제가 스터디 카페를 설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